아니 지금 시간이 네. 야 지금 시에 12시인데 그, 이러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 지금 준비하고. 저희 밥이 문제예요. 식사 대접하는 게 문제죠. 이거 주자고. 진짜 날씨는 진짜 모르겠어. 소고기 구워 먹겠다고 형 소고기 사왔어. 안지현 이따가 고기 구워 먹게요. 첫날은 귤도 하나 못 사가지고 그러더니 피자 이후로 피자 이후로 완전 피자 이후로 며칠이 말 브라질이요. 브라질이요? 브라질 하나 궁금해. 브라질이요? 갑자기 브라질이요. 디저트로 박하사탕 하나씩 줘 그냥. 유리병 안에다 박하사탕 다 먹어가지고. 수근아 저 그렇게 나는 왜 네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아니 아이스크림 탁 먹고 나갈 때 사탕 하나 먹는 건 나빠요? 다 먹고 네, 다 먹고 내가 오해인가? 야 블락비 민호 니네가 몇 세대야? 4세대 아니야? 4세대? 근데 블락비는 더 오래됐죠. 그러면 3세대 아니야? 야 그러면은 너네랑 너네 2? 동슈 1 5공 2 3 4야? 호동이 형 이찬의 대한민국 가요계 1, 2, 3, 4대 4세대까지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 네, 내가 1세대 유현이 2세대 블락비 3세대 민호 4세대 그리고 나는 차세대 차세대 근데 차 계속 모는 거 아니야? 차 세대예요? 차 세대? 와 너희들이랑 진짜 못하겠다. 야 이거 불 다 먹어. 이게 조밥나무야. 이게 네가 팝을 하니까 니다. 저 팝. 아 저 팝 팝이죠 팝. 우리 힘차게 계세요. 들어오십시오. Let's go. 와 이 배가 좀 지나치게 고픈데. 이건 뭐야? 귀여운데.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희는 쎄야 돼, 형처럼. 그죠. 보조 같잖아요. 어.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거는. 아, 약간 그거 약간 해적 같다. 아이 빠져 별로야. 별로야? 그러면 역시 이거야. 역시 이거야. 좋대요. 아 좀 안 돼. 너무 내려. 힙합 아니야 이거? 와. 이 만지는 대로 잡혀가지고. 사선으로. 아 이 양념 잘 돼야 될 텐데. 비빔장이 딱 맞잖아. 아 용기 있게 해야 돼 그냥. 진간장 몇 그램 할까요 사장님? 마늘 어? 몇 그램 할까요? 20g 나가다 보고 마늘 120, 360, 500g일 때 하나가 500g. 500g이면은 마늘 500g이면 예. 하는 김에 되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사계절이 와. 노래 좋지 않냐? 나 그거 들으면 너무 좋아. 좋아요. 그냥 형네 때 감성이야 오히려. 어 태연이 진짜 노래 잘해. 정말 너를 사랑했어. 반말 좀 드려야겠다. 방금 드려야죠. 물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 아까 배는 내가 갈아야 될 것 같아. 제가 해줄 리가 없어.
내가 저 기계를 잘 못 찍어놔. 믹스기 어딨어? 봤어. 형님. 이거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 보는 기계를? 이거를 했어. 오. 이것까지 맞을 거 아니야? 형 코드 꽂으셔야. 형 코드. 아니. 이래스. 아, 이쪽 코드가 없었어. 나가 봐도. 불평하지 마시고 좀 찾으세요. 제발 좀. 예.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마. 이거 내가 정복한다. 수근아. 수근아. 작동. 아니야, 저 밑에다 얘기해야 돼, 밑에다가. 이 엄승이지가 이거? 예. 믹스기, 작동. Got it. 야, 진짜. 야, 하지. 맛있어져라, 제발. 제발 맛있어져라. 아니, 지금 시간이. 네. 야, 지금 시간 12시인데, 이러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직 지금 준비하고. 저희 밥이 문제예요. 식사 대접하는 게 문제죠. 어쩌자고.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했죠. 돈 사업에서. 야, 이름도 뭐 어쩌고도 못하고. 준비상에 저도 지금 커피가 들어갔고. 강 사장님! 어떻게 잊으셔도 이걸 잊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숙소 지고 있었던 거야, 숙소. 숙소만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이제 그 뭐 사랑으로 행복으로 그런 거 뭐 그 저 쓰담쓰담 노래 안 하는 거죠? 예, 없어졌어요. 예.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거. 일단 잠깐 이게 내가 선생님 없이 이제 처음 한 거거든. 예. 그냥. 고추장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고춧가루 맛이 너무 세. 아 지금은 비비큐는 죽이잖아. 뭘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 거. 고춧가루 맛이 세요. 이게 그러면 고춧가루 들었는데 고추장 맛이 안 나? 고춧가루가. 아, 근데 고춧가루 맛이 좀 심해요. 이건 그 표정 하시면 안 되죠? 뭐를 내가 받아들이셔야죠, 이거. 아, 친구 왜 이러는데 받아들이지. 아, 너는 전국에 전 세계에 고추 농사하시는 분들 저항을 받을 거야, 너는. 사장님은 전 시청자들한테 저항을 받으실 거야. 아, 잠깐만, 너 기다려. 솔직히 이거는 우리 그때 손가락. 그냥 고춧가루 한 그릇 퍼먹은 것 같다니까. 근데 그때 맛봤잖아. 아니, 맛 괜찮은데요? 어? 근데 차갖고 면이랑 같이 먹었을 때랑 고구마 먹었을 때랑 원래 틀리지 뭐. 그러니까. 그때 맛을. 솔직히. 그냥 너는 면을 묻혀서 먹는 거고 소스를 안 먹었잖아. 이게 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저 왜죠? 싸우지 말아요. 와 진짜 주방팀하고 홀팀하고 이거 저기 면도 빼셔야 된다고요. 네.